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4일 새벽 2시입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일찍 전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흑인 용의자를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붙들어 가지고 무릎으로 목을 눌러가지고 죽게 만든 이 사건의 여파로 한 8일째 연속해가지고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통행금지를 선언하고 해도 계속 시위 그리고 약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약탈이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한인 상가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주지사나 시장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현역 군대를 투입을 하겠다. 그것의 법적 근거로서는 한 200년 전에 미국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이 반역 진압법, Insurrection Act라고 하는 반역 진압법을 발동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에서 상당히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군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경찰이 밀리면 그 다음에 주 방위군이 있습니다. 주 방위군이 출동하면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현역 군인을 동원한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한국처럼 공수부대를 시위 진압에 투입했다가 광주 사태가 났듯이 군대는 적군과 싸우지 자국민과 대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불안감이 아주 조성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법무장관과 미국의 법무장관과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군 투입 계획을 잠정적으로 취소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몇 시간 전에 이 마크 티 에스퍼 국방장관이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군 투입에 반대한다. 그리고 그 반역자 진압법을 발동하는 것도 반대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굉장히 사태가 엄중해가지고 마지막 수단으로서 시위 진압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사소한 사안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시위 진압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시위 진압을 굉장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전략과도 맞는데 지금 흑인이 그러니까 짓눌려 죽고 하니까 이게 흑백 대결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엄중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나 폭력적이진 않는데, 하여튼, 왜냐하면 아직도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미국 사람들이 다 집에 총한 자루 이상은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폭력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상가를 약탈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례관계에도 맞지 않게 현역 군대를 투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자들에게 계속 정보를 흘려가지고, 군에서는 반대한다는 식의 정보를 흘리다가, 이제는 국방장관이 정면으로 나와가지고, 군 투입은 안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화가 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화. 정면 도전이니까요. 이건 아마 에스퍼 장관이 사표를 딱 써가지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정면 도전은 사실 얼굴에 침을 뱉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에스퍼의 이 용기라고 할까요? 미국 군부가, 미국 군이 정치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여주고, 더구나 이런 국방장관이 있으니까 군이 안심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 하는 그 부러움도 생깁니다. 누가 봐도 맞죠? 지금 경찰이 무너지면 주방위군이 투입됩니다. 주방위군까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제 현역 군대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단계는 아니다. 뭐 제가 멀리서 봐서도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대를 시위 진압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광주 사태의 교훈이 그겁니다. 광주 사태의 교훈은 그때 공수부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더구나 공수부대는 적의 사령부를 친다든지 해가지고 가장 위험한 특수작전을 하도록 훈련된 부대인데, 경찰이 해야 할 시위 진압용으로 광주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공수부대는 공수부대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시위대는 다 도망갈 것이다 하는 이런 자신만만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위 진압 장비를 제대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광주에 딱 도착해 보니까 조선 대학생 등 대학생들이 돌멩이를 던지면서 저항을 하는데, 돌멩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도 총탄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시위대로 돌입해가지고 몇 사람 붙들면은 그게 본때를 보여주는 식으로 가지고 간 물풀에 나무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맞아 죽은 거죠. 그걸 본 광주 시민들이 동물적 분노로서 들고 일어난 게이 광주 사태가 폭발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를 시위 진압에 투입한 것이 결정적으로 패착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현역 군인을 시위 진압에 보내면은 이게 현역 군인이 자국민을 상대로 전투하듯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난다. 이런 우려를 에스프 장관이 했다고 보입니다. 에스프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이 트럼프 장관과는 잘, 트럼프 대통령과는 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에스프 장관은 웨스트 포인트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예 사단인 제101 공수부대에서 장교로 활동을 했고, 제1차 갈프전에도 투입이 돼가지고 이 훈장도 타고 한 10년 동안 장교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비역 대령입니다. 그리고 물러나서 유명한 그 헤리티지 재단 내막 기획실장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일을 보고 해가지고 상당히 승진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육군 장관에도 임명을 했습니다. 육군 장관, 공군 장관 뭐 이렇게 있는데, 육군 장관에 임명을 했다가 그 다음에 마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했습니다. 즉 시리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일방적으로 빼는 데 대해서 반대를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하니까 사표 던지고 나온 그 후임으로 들어간 사람이 에스퍼 국방장관인데, 어쨌든 군대 입장에서 지금 이 관료제도를 막 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용감한 행동을 했는데, 이 뒤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군과 이 대통령과의 관계는 엄격합니다. 문민우위입니다. 문민우위라는 것은 민간인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장악해가지고 현역을 지휘한다는 겁니다. 그걸 문민 시빌리안 컨트롤, 문민우위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가끔 도전하는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큰 사건이 한번 난 적이 있죠. 가장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민군 충돌은 6.25 때 바로
맥아더 장군과 트루먼 대통령 사이의 대결이었습니다. 당시에 중공군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맥아더 사령관이 아주 공격에 처했죠. 총퇴각을 하고 있을 때 맥아더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중국으로 확전하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맥아더는 안 된다. 중국으로 확전하면 잘못하면 3차 대결전으로 확대된다. 그럴 여력이 없다. 라고 하니까 맥아더는 그럼 한국을 포기해가지고 일본으로 가버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그건 안 된다. 전투를 하다가 져서 할수 없이 철수하는 걸 몰라도 미리 빼면 안 된다. 그때 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과정에서 결국 맥아더가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에 거역합니다. 항명을 합니다. 예, 근데 뭐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한다든지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으라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다 무시해버리고 했다가 결국 트루먼 대통령이 그 위대한 전설적 장군인 그때 70세 넘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를 해임을 합니다. 해임당한 맥아더가 미국 의회에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죠. 바로 그 에피소드도 민군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확실하게 군에 대한 통수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처럼 군대의 고유 영역, 고유 기능을 무시한 동원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딱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미국은 아무리 막강한 대통령이라도 친위 쿠데타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면은 국방장관부터 응하지 않죠. 한국군의 요사의 모습을 봅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 요새 정경도 국방장관이 군의 질서와 명예와 관례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 노동당 정권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굽히고 들어가니까 국군도 북한군 앞에서 작아지는 이런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퍼 국방장관의 단호한 국군, 미군이죠. 미군 보호 자세가 아주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